안녕하세요, 쌍대입니다. 금일은 9월 25일입니다. 삼천포 수경호를 타고 문어낚시 명절 미션을 하러 왔습니다. 수경호에 저 혼자 탑니다, 혼자. 선장님은 조업 때문에 나가시고요. 어쩌다 보니 손님은 저 혼자. 독배죠, 독배. 로드는 카레이 비비입니다, 카레이 비비. 도다리 전용 로드고요. 릴은 입구다에서 나온 피닉스 100L입니다. L. 제가 좌핸들이라서 L이고요. 함선은 아미고 자바 6 2호입니다. 이 핑크색 라인에 진성도 좋고 강도도 괜찮아요. 그리고 채비는 오늘 30호 고리추에 그리고 금색 그 다음에 반짝이 색동 문어전용 집에서 나오는 문어전용 타코 블레이드입니다. 이 뒤에 블레이드가 있어서 어필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면은 그냥 전화해서 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선장님, 제가 문어잡고 싶어요 하니까는 혼잔데도 지금 나왔습니다. 저도 혼잔 줄 알았으면은 그냥 말씀드리고 안 왔어야 됐는데. 빠지지 마. 빠지지 마. 사이즈 괜찮죠? 확실히 이게 문어 전용 이 훅에 딱 이렇게 박히니까 잘안 빠져요. 지금 요거 하나 딱 있는데. 어디 회장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독배. 저 혼자 독배. 와. 억수로 많이 참았습니다. 찰까 말까. 히트. 제가 계속 문어를 이렇게 걸면은 자꾸 빠뜨리거든요. 빠져가지고 수경 선장님이 3초를 세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기다렸어요. 이게 뭐 독배 얼마입니까? 뭐 이 정도는 빌려야죠. 편하게. 사람 있느냐 물어보니까 오늘 자리 널널하다고 그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저 혼자라고 얘기했으면 안 왔을 건데, 오니까는 아침에 출발하는데 저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됐습니다. 마치 독배비를 혼자 지불하고 편하게 낚시하는 회장님처럼. 히트!
애기. 애기. 어서. 네, 숨어 있는 거. 오! 감사합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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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삑삑삑. 밤천포 문어 낚시 명절 미션은 아주 성공입니다. 명절에 두둑하이 들고 가면 성공 아닙니까? 이제 문어 몸값이 한참 치솟는 요즘인데 오이만 묵직합니다. 들고 있는 팔이 부르르 가네요. 오늘 낚시 아주 재밌게 마리수가 되면 재밌죠. 키로가 안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생각 외로 마리수도 되고요. 사이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맛있는 점심 문어 물회. 이제 쌀쌀해지면은 이제 물회는 좀 있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물회 생각하니까 또 군침 도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